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에 있는 등대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위치한 제부도는 면적이 0.98평방킬로미터에 해안선 길이가 5.3km의 조그만 섬으로 2.3km의 물길이 하루에 두 번씩 갈라져 민물로 다시 덮일 때까지 6시간 동안 바닷길이 열립니다. 그때 자동차를 타고 이 제부도에 들어갔습니다. 예전 썰물 때 육지로 건널 때는 허벅지까지 빠지는 갯벌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시멘트 포장을 함으로써 바닷속을 자동차로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바닷길을 자동차로 타고 건너서 제부도에 다녀왔습니다. 제부도항에 우뚝 솟아있는 빨간 등대는 방패제 등대이며 제부도를 입출항하는 선박 및 부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백기를 안내해주는 해상교통안전시설물로 12km 밖에서도 불빛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빨간 등대 주변에 누군가가 새우깡으로 유혹하면 어느 곳에서 날아왔을지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갈매기 떼들이 하늘을 온통 휘저으며 비상합니다. 제부도는 갯벌 간석지가 넓게 발달되어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며 김, 굴 등 양식업이 발달하였으며 새우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또한 조개 껍질이 섞인 모래밭으로 이루어진 해수욕장 해안가와 해안을 따라 산책 해안 산책로 데크가 만들어져 있어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안 산책로 데크를 저도 다녀왔는데 다음 기회에 동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끝까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